두장변아. 안녕하세요. 시험 기간이라 밤낮 바뀌어서 방금 일어난 약대생입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시작해 봅시다. 전이만 가보겠습니다. 스벌. 파이팅입니다. 비타 타멸 거부. 안녕하세요. 대학원생입니다. 학사 과정들 고생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만. 다음은 누가 나와야 돼 그러면? 나다 싶으면 나오십시오. 영원한 고통. 파멸. 교수님 나와주세요. 파밍 잘 됐으니까 물음표를 가자. 안녕, 난 첨탑의 요정이야. 내가 하는 역할은 과로씨가 원하는 카드를 뽑도록 도와주고 있어. 과로씨가 찾던 정밀이 여기 있네. 아, 정밀의 요정님, 정밀을 갖고 와요 빨리. 갖고 와. 검무뿔 두 개나 있다 지금. 정밀밀님 제발. 이거 힘렘린 있단 거 아니면, 아니 체렘린 있단 거 아니면 잡을 수 있는데. 알팽이가 여기 있네. 쭉쭉쭉. 앞이랍니다. 과일 주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월에 대학원 졸업한 백수입니다. 시험 기간도 괴롭히는 교수님도 없지롱. 뭐야? 제일 성공한 사람이네. 독지 단투 거무. 왼전 이러다 논문 써야지. 척척석석 박사 밟아야지. 그거 아세요? 정밀함에는 무려 정밀함만큼의 파워가 담겨있다는 사실. 이걸 강하게 만들려면 많이 정밀해져야겠죠.
블릿 멈춰. 전 강화가 안 돼 있었어. 맹단 랩도 전적 무력이 마무리. 불타를 강화할까? 괜찮을 강화할까? 안녕하세요. 작년에 입학한 파릇파릇한 자연대생입니다. 앞에 도나로 제 미래가 나왔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 어쨌든 라디오로 들으면서 시험 공부하고 있습니다. 7. 7. 기분 탓입니다. 도망쳐. 어딜 도망가? 히히, 못 가. 어, 거기 대학원생아. 그래, 너 내일까지 내게 정일 넣어와. 내게 정일 넣어와. 능지처참이냐, 유령의 형상이냐? 형상... 형상은 심장까지 쓸 거고. 힘없는 대검전사, 안검 없는 정밀사일, 밀집 없는 구체 디펙트. 첩탑은 위험하니 다음에 캐릭터를 골라가렴. 힘없는 대검전사. 단검 없는 정밀사일, 밀집 없는 구체 디펙트. 플라즈마 디펙트. 룬피가 맞나? 판도라가 맞나? 루피가 맞지 않을까? 이제 단도 다 버림. 폭발 포션, 탄성 플라스크, 설치, 단투비.
포션 버렸네. 죽어. 쭉쭉쭉쭉쭉쭉. 안돼 주판. 약가 정밀 주판 제거. 돈을 어떻게 배분하지? 제거 주판은 돈이 딱 돈인가? 아님 10골드 모자란가? 아, 딱 돈이네. 제거 주판. 근데 25장이면 주판 못 볼 것 같은데. 그래도 제거 주판 하는 게 낫겠지. 딱 또. 와 아이스크림, 와 계산된 도박. 영채화. 인두. 가방을 준단 뜻인가? 맹고. 상점색. 와우. 괜전 강화자. 갓카드잖아. 빨리 할까? 똥중. 당연히 농담이지. 블리타임 들고 있어야겠다.
좋아. 근전. 근전 너무 좋아. 설치불. 설치불 안 먹어도 되겠지. 드롬은 걔도 하나 써도 되겠다. 주판도 있고. 똥중강화 vs 반사강화. 평상을 쓰는 게 맞나? 그냥 돌려서 시체 폭발 챙겨야 되나? 시체 폭발은 좀 챙겨 놓는 거. 약화 걸 수 있었네, 아깝네. 능지 처참. 아스트롤라베. 트롤라베 믿을까 아니면 그냥 낙겁이나 할까? 도박. 승부사.
돌겠네.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염둠이 똥중 기각이었나? 어떡하나. 안사신경. 이반사 이똥중도 괜찮았겠는데. 슬리아까 어떡하지? 앞에 물음표도 없고 이덱으로 욕 하는 건데. 1 좋다. 이쁜 금강소. 약화 너무 아깝다. 아깝다가 아쉽다.
가자. 근데 다 때리기 전에 죽네. 아, 딜봉 좀 있을 텐데 아깝다. 죽어버리네. 도박집 죽어버리렴. 병법서. 병법서 아이스크림이면 쓸 수도 있겠는데. 목숨. 우찌삐. 아, 귀찌삐. 귀찌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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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찌삐. 귀찌삐 발놀림. 흐릿한 발놀림. 탱글탱글해서 단독살 안 들어간다. 고기야. 관찰특. 아카베코 엔트로피 속메탈 출구. 고마워요 괜찮맨.
전략가. 실수한 것 같은데. 분리타임을 버리는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호스트가 진짜 엄청 없네. 달팽이 안 나왔네. 살 마무리 이렇게 해야죠. 없네. 근데 없어요.
우리 환영사님과 뭐냐 맨 밑에 있는 아, 요정 두 개 이거 필요한가? 요정 어차피 심장 15연타 막으면 다 한 턴만에 끝나는 거 아니야? 이보시오, 혹시 저 요정 중 오른쪽 요정이 일을 더 잘하오, 왼쪽 요정이 일을 더 잘하오. 요정이 듣겠어요. 아, 환살의 밸류 몰려있어가지고 그냥 환살 하나 더 쓰는게 나았을까 싶기도 하고. 잉크병. 심장 15연타 맞고 죽지 않을까? 일단 규제피 하나 더 사놓긴 했는데. 풍삼을 언제 써야 되지?
멘저님 그립습니다. 홍삼을 일찍 써야 되나 늦게 써야 되나? 고동 3대밀 때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하필 귀집이 플러스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 턴에 단타는 그냥 맞고 아이 걔도 두 개 겹치는 거잖아. 그래서 요정 빼고 유령의 영상이랑 마무리랑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딜이 너무 모자란데. 덱 한 바퀴 더 돌려야 되나? 덱 한 바퀴 더 돌릴 거면 유령의 영상 뽑을 자신 있어야 되는데. 다음 턴에 영상을 쓰는 게 낫겠지. 길을 얼마나 넓혀질까?
아, 마무리. 걔도 뽑은 거 좋고. 아, 마무리 핸드 잡고 있던가 돌리던가인데 돌리는 게 낫겠지. 드로우 괜찮게 나왔다. 다음 턴에 환상 쪽 달리고. 블리타임 안 쓰는 게 낫겠네. 요정은 자유예요. 요정 하나는 희생당함. 역시 괜전 룬피 013. 희귀 이벤트 상점 희귀 희귀 보스 희귀 희귀 5급 일반 상점 일반